자는 동안 정말 살이 빠져요. 8시간 자는 동안에 숨만 제대로 쉬어도 체중 감소의 33%가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염증 팍! 건강 꽉! 박미경 TV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여러분들 모두가 관심 있는 다이어트입니다. 다이어트. 아, 저도 그렇게 유튜브를 키면은 그렇게 다이어트를 봐요. 그냥 생활 자체, 관심사 자체가 다이어트인 것 같아요. 정말 평생의 숙제 다이어트. 자, 그런데 다이어터 여러분, 오늘 내가 몇 칼로리 먹었지? 막 이렇게 계산은 분명히 하실 것 같은데, 근데 요거 계산은 안 하실걸요? 오늘 산소를 내가 얼마나 마셨나? 요거는 계산 안 하셨죠? 그쵸? 근데 정말 중요한 게 산소라는 거 오늘 제가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중에서 코가 좀 막히거나 이제 만성 기침 있으시거나 코를 고시는 분들 아니면 냄새 잘 못 맡으시는 분들 이런 분들 다이어트에 성공하신 분 계세요? 아마 성공하신 분 거의 없을걸요? 그게 왜 그러냐면 다이어트에 있어서 칼로리보다 더 중요한 게 산소를 많이 들이마시는 그런 호흡입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좀 코가 잘 막히는 분들 있잖아요. 비염 있거나 알레르기 많이 생기는 계절이거나 미세먼지 있거나 이러면은 코가 부어 있거나 약간 숨이 잘 안 쉬어지는 분들이 계신데요. 이런 분들은 살 빼기가 남들보다 정말 어렵습니다. 제가 그 이유를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한약 다이어트 유명한 거 아시죠? 이 다이어트 한약에 꼭 들어가는 제일 유명한 성분이 바로 마황이에요. 근데 마황은 살 빼는 약이 아니었어요. 비염 약이었어요. 감기약이었어요. 이게 이제 호흡기를 치료하는 약이었거든요. 근데 이 약이 다이어트에 필수적인 약재가 된 거예요. 호흡이 잘 돼야 살이 빠진다는 증거가 이 마황이 다이어트 한약의 주재료다라는 것에서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우리 세포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현실에서도 불을 붙이려면 산소가 필요하죠. 산소가 없으면 불이 붙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세포에서도 우리가 먹은 당분 이런 것들을 태워서 쓰려면 산소가 꼭 필요해요. 근데 사실 이 살이 잘 안 빠지시는 분들은 먹는 거에 비해서 들이마시는 산소가 턱없이 부족해요. 그래서 제대로 산화작용, 태우는 작용이 일어나지가 않으니까 오히려 젖산이 쌓이고 염증 물질이 더 쌓이고 몸은 계속 살찐 상태로 있는 데다가 만성 염증으로 빠지게 되는 겁니다. 자는 동안 살 빠진다. 이 말 들어보셨죠? 자는 동안 정말 살이 빠져요. 8시간 자는 동안에 숨만 제대로 쉬어도 체중 감소의 33%가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낮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낮에는 우리가 보통 가만히 앉아 있죠. 고개 숙이고 모니터 보거나 고개를 숙이고 숨 잘 안 쉬면서 일을 하죠. 그러니까 살찌는 거예요. 그래서 낮에 일하다가 뭐 산책하시고 운동하시고 이렇게 하면서 숨을 더 크게 쉬어서 산소를 많이 마셔야 됩니다. 이렇게 산소를 많이 마시고 태워서 이산화탄소를 많이 내뿜으면 그거대로 바로 다이어트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실제로 계산해보면 체지방 10kg이 산화되기 위해서는 산소 29kg이 들어와야 된대요. 그래서 이게 산화를 거치게 되면 이산화탄소 28kg과 물 11kg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먹는 것만 신경 쓰지 말고 숨을 신경을 써야 되겠죠? 자, 그리고 이 영상을 보는 분들 중에서 왜 난 안 돼. 난 그냥 살찌는 체질로 타고나서 도저히 안 돼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죠? 바로 태음인 체질에 많으신데 태음인들이 식탐이 많아서 많이 먹어서 살찐다?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태음인들은 오히려 숨을 잘 못 쉬어서 살찌는 거예요. 대부분 도라지 챙겨 먹고 하는 게 태음인이죠. 이제 호흡기가 약하고 가래가 잘 끼고 목에 뭐가 걸린 것 같고 이런 분들이 태음인이신데 이게 목에 이제 담이 잘 끼고 가래가 잘 끼는 분들이 어때요? 복부 지방, 복부에 담이 잘 생깁니다. 그리고 비염이나 천식도 이런 분들한테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어떻게 해줘야 돼요? 몸속에 어떤 호흡기의 담도 제거해주면서 복부에 담을 제거해 줄 수가 있습니다. 즉 숨길을 탁 터주면요 이게 비만으로 가지 않고 좀 날씬한 몸으로 갈 수 있는 환경이 돼요. 근데 요즘은 뭐 태음인 뿐만 아니라 다들 비만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산소가 부족한 환경에 살고 있습니다. 이거 뭐 코로나 때문에 집에 계속 있고 환기도 잘 안 시키고 밖에 나가는데 계속 마스크 쓰고 거의 24시간 쓰는 것 같아요. 그쵸? 우리가 평소보다 산소를 훨씬 더 적게 마시기 때문에 더 뚱뚱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마스크를 쓴다든지 아니면 잠잘 때 코골이 할 때도 내가 이게 그냥 숨만 답답한 게 아니라
살찌겠다. 요 생각까지 가지셔야 돼요. 자, 그래서 숨길을 열어서 살을 빼셔야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마무리하기가 좀 아쉬워요. 이 영상. 그냥 여러분들 걱정만 남겨드리고 갈까봐 제가 간단한 한 가지 지압 좀 알려드릴게요. 자, 식사 후에 숨길을 열어주는 지압을 해서 지방을 좀 태워보자 라는 건데요. 자, 여러분 두 손가락을 준비하시고 코 옆에 여기 있죠. 여기 팔자주름 시작하는 부위 코 옆을 한번 꾹 눌러보세요. 꾹 이렇게 눌러보시고 네, 이렇게 10초씩 여러 번 눌러보세요. 여기가 조경명 위경의 영향혈이라는 자리인데요. 여기를 누르면은 비염 있는 분들도 좀 순간적으로 숨이 잘 들어오는 느낌 있으시거든요. 꾸준히 해주시면은 호흡이 열립니다. 그래서 내 몸에 산소가 들어와서 내 몸속에 당분, 지방 이런 것들 잘 소비할 수 있게 도와주는 몸으로 좀 바꿔보세요. 근데 이거 반복적으로 했는데도 계속 나는 왜 안 되지? 냄새도 안 나고 살도 안 빠지네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 난 계속 가래가 끓는데 이러신 분들은 어떻게 해요? 이 목에 있는 가래, 담, 염증을 치료하셔야 복부의 지방과 염증을 같이 또 해소할 수가 있습니다. 다들 염증 없애고 숨길 열어서 다이어트 성공하시기 바랄게요. 오늘도 박미경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